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며 대선 민의를 거스르며 국정을 회방놓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피해자의 권익보다는 권력자의 이익을 챙겨줬습니다. 국민 앞에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하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의 공정성과 정책 중립성을 훼손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두 달이 지났음에도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며 대선 민의를 거스르며 국정을 회방놓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권익위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추천을 한 독립적이고 신분과 인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곡학하고 또 혹세무민하며 국민의 권익이 아닌 자신의 권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시절 자신은 권익위원장으로서 재임하며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마치 자신이 아니면은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권익위를 특정 정파의 권익지키위원회로 추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독립성, 자율성을 운운하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해방을 놓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스스로 3년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하면은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현희 위원장이 재임 중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물어져야 합니다. 정무직 공직자 또 임명직의 공직자들의 임기제는 공정하고 정책 중립성에 의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라고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권의 입맛대로 휘둘리는 위원장의 생계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목리부리기용도 결코 아닙니다. 전현 위원장은 부패 감시나 공정성 관련 전문성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캠프 출신의 정치인 출신 위원장입니다. 전현 위원장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피해자의 권익보다는 권력자의 이익을 챙겨줬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임이던 박은정 위원장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배우자 수사엔 직무 관련성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어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단이므로 입장이 다르다라면서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 챙기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회적 비난을 받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 없는 부모의 건축법 위반 또한 산지관리법 위반 등 아주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끼워넣기로 12명을 맞춰서 이 국민들의 비난을 야당에게까지도 물타기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익위의 직무 범위를 일탈하는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이런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무직은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생계수단으로 권익에 대해서도 안 되고 또한 정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자리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처럼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무직은 설령
그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기관의 독립성과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일일 것입니다. 전현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기관을 운영해 왔는지, 또한 정무직 장관급 위원장으로서 임기 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흠결이 없었는지 되돌아 봐주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하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취를 정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